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아복고양이 루이씨가 담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osed 과거분사로 썼죠. 자, exposed는 뒤에 나오는 콤마 찾으시고 주어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은 노출되어지다의 수동이니까 과거분사로 썼죠. 노출되다. 자, 그럼 노출되어졌을 때 스트레스에 아기쥐들인데, 자, who received a lot of licking and grooming. 자, from their mother까지 later 또 삽입절이고요. 실제 동사는 produced. 자, 주어가 복수죠. 복수니까 지금 produced도 복수동사 썼어요. 자, 어떤 쥐들이면 have received 현재 완료의 계속적용법. 그래서 받아왔던. 자, a lot of는 자, 많은 licking. 핥아주다. 핥아주다. 핥아줘. 핥아주다. 그 다음 그루밍. 그루밍은 돌봐주다 라고 의역했다. 의역해서 손질로 의역하겠습니다. 자, 많이 핥아주고 손질했는데 그 엄마들로부터 자, 이랬던 쥐들은 나중에 만들었어. 더 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 된 쥐들인데 홀리시블 레스케어. 더 적은 돌봄을 받았던 애들보다. 사실상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주제 구문 지금 보시면은 the need. 자, 필요죠. 자, to feel cared for and secure까지. 자, 앞에 나오는 명사인 주어 need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법이에요. 자, 느낄 필요인데 cared for 돌봐진다고. 그리고 secure는 안정감.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에 대한 필요라는 것은 자, has 단수죠. need가 단수니까. 자, 가지고 있는데 이 origin. 자, 하면은 기원을 자, at early stage 하면은 매우 초기에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개발에 그래서 단계는 요 개자가 아니고 요 개자죠. 왜 이러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지금. 잠시만요. 자, 그리고 더 니드. 그래서 더 위치. 저 위치가 말하는 것은 더 니드예요. 자, 이러한 필요는 왜냐면 여기서 단수니까 지금 단수 동사 들어갔죠. 자, 그러면 makes 만들어지는데 biological sense는 생물학적인 감각을 만들어준 감각이죠. 자, 감각을 만들어준다. 자, 우리가 돌봄을 받는 것이 개발 단계에서 생물학적인 어떤 감각을 만들어준다. 거기에 예로 지금 쥐들이 좀 더 핥아주고 이렇게 엄마들이 손질해주면 엄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호르몬 레벨이 적어진다. 이런 게 나왔어요. 앞에는 일단 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쓰니까 being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썼어요. 그 다음 수동어로 being cared pp 썼죠. 돌봐짐 없이는 자, 우리는 wouldn't 조동사 동사원형 survive 살아남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자, in a fascinating series of studies 에서 보면은 매혹적인 시리즈의 연구에서 자, 마이클 민니 동격의 구조죠. 얘가 주어겠네요. 자, 그 다음 동격의 보어예요. 여기는 자, B가 자, 프로페서 교수인데 앤 맥길 대학의 교수가 캐나다 유명한 대학이죠. 자, 동사는 found 발견했어요. 자, 대접속사로 쓰였고요. The quality of nurturing a mother rat gives 까지 nurturing 또 퀄리티가 주어네요. Of nurturing mother rat. 자, nurturing은 돌보고 있는 자, 돌보고 있는 엄마 쥐의 퀄리티 질이 자, gives 단수죠. 퀄리티 단수 썼으니까 주는데 자, her offspring은 새끼 자, 그녀의 새끼에게 자, literally 문자 그대로 자, 그대로 alters, 바꿔주는데 실제 동사 여기 나왔네요. 자, 여기서 제가 잘못 묶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지우고
자,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자, quality가 조거 of a nurturing mother rat gives to her offspring까지 여기까지 literally 또 삽입절로 봐주시고 동사는 alterisk 단수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종속절에서 quality인데 자, nurturing mother rat 이게 또 전체 종속절에서 주어 동사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상했었네요. 자, 정확하게 끊어보면 quality of nurturing에서 다시 한번 끊어주시고 여기서 dash 들어가는 종속절로 봐주시는 게 더 문법적으로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돌봐주는 질인데 엄마 쥐가 주는 그녀의 자손에게 새끼에게 주는 것은 저 문자 그대로 이게 주절의 주어고요. 종속절의 주어는 다시 바꿔주는데 자, the way 자, 방식인데 자, DNA의 방식을 자, in the offspring's gene is expressed 자, 어떤 방식이냐면은 in the offspring 이 자손의 자, 유전자가 is expressed 표출되어지는 방식을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돌봐주면 나중에 유전자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이런 뜻을 지금 바꿔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지금 양육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예시가 안 들어갔어요. 자, the more let nurture the rat also grow up to be a more altered. 자, 여기서도 보면 갑자기 쥐가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게 좋겠죠. 그 다음에 쥐가 다시 여기 나오니까. 자, 그러면 더 많이 nurtured. 더 돌봐질수록 자, 쥐는 또한 자, 삽입절이고요. grow up 자라는데 grow up to me는 to 부정사의 결과형법이요. 자, 결국 자라서 더 alter 경각심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자,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읍스, 너무 많이 갔네요. 자, confident는 자부심 자, 그 다음 대담함 자, 대담이죠. 뭐, 대담하다 했대. 자, 그러면 더 많이 돌봐줄수록 이 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 대담해지는데 그들의 행동에 그리고 more likely 더 nurture할 것 같아. 그래서 more likely to 동사 원형의 nurture 돌봐줄 것 같아 그들 자신의 새끼들 받은 대로 다시 베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더 same pattern 좀 same pattern은 뭐예요? 그래서 그 같은 형태는 이라고 해석할 때 이리 되겠죠. 자, 같은 형태란 말은 어린 시절의 좋은 양육의 결과 자, 좋은 양육의 결과가 자, is true 진실이다. 자, 이 아까 이 연구학자였죠. 이 학자가 믿기에 자, 모든 종 사이에서 모든 종들이 마찬가지다 뜻이에요. 그래서 same pattern이란 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 애들이 잘 자란다 뭐 상식이겠죠. 자, 어떠한 종보다 however 소속사 지금 내용 바뀌고 human beings 인간들이 자, carry 가지고 있는데 this need 이러한 필요를 이러한 필요란 말은 뭐예요 우리 여기서만 나왔던 same pattern 혹은 우리가 좋은 아이 시절의 교육이 자, this need for nurturing 뭐에 대한 이 양육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 forward 앞으로 자 뭐 move forward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앞으로 가지고 가고 throughout은 내내 자, 그들의 삶 내내 가지고 있어. 자, 어디서 하면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자, 그리고 intensity는 강도. 자, 얼마나 강한지. of the need. 자, 실제 조언은 이란 돌봄의 필요의 강도가 influenced, 영향을 주었다. 자, 그 다음 주는데, 자, by degree. 자, by는 기간에서는 양으로니까 만큼이에요. 만큼인데 더 디그리 정도 뭐 정도만큼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의역상 뭐뭐까지가 더 좋겠네요. 여기서는 지워야겠다. 자, 바이가 까지로 왔어요. 자, 어떠한 정도까지 자, 투위치는 전치사 위치죠. 전치사 위치에 우리 해석은 여기서도 where로 들어가시면 편합니다. 자, 그곳에서 it was met early in their lives 자, it이 만다는 건 이 강도가 이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강도가 자, met 만나졌을 때 early in their lives는 그들의 삶의 초반에서 만나졌을 때 아주 강한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양육을 잘 해주면 점점 더 똑똑해진다로 마무리 지었죠. 밑으로 내려와서 정리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엄마 지가 우리 핥아주고 밥도 해주고 잘 돌봐줘야지 우리 새끼지들이 커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듯이 우리 인간도 그 중에서 이런 동물에 비했을 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초기 시절의 양육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보살핌이 주는 긍정적 효과.